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혼식을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 딸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편성하여 이것을 번식시켜 종족과 민족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넓혀지면 그 세계는 무슨 주의 세계예요? 하나님 주의 세계인 동시에 아담 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이념이 있다면 이는 아담 주의 이념이요. 거기에 우주관이 있다면 아담 주의 우주관이요. 천주관이 있다면 아담 주의 천주관이요. 생활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생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 인종이 알록달록하고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니 수많은 민족 피부 색깔이 다른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많은 민족의 언어가 달라졌던가?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분립시켰다 이겁니다.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 광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악한 세상에 와서 이 노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화, 그 무엇 가지고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세계나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바랄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계 문화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심 문제가 무엇이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아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곳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지향하는 뜻을 알게 될 때는 그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복 결혼과 영생은 참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부모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참부모가 이런 엄청난 내용을 해결지어가지고 영계와 육계의 통일, 지상세계의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나를 반대하다가 전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인을 받지 않고는 영계를 통일하고 지상 통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이 반대하더라도 문총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천사 세계와 영계가 동원해가지고 조상들이 동원해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면 가위를 누르고 목을 눌러가지고 사탄의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영계의 해방권까지 이루었습니다. 영계와 지상의 평준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봄, 지상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나라의 봄이 왔지만 지상은 여름이었는데 이제 지상에 있어서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서 하늘나라의 영원히 계속할 행복의 이상, 전부를 소화하고 새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봄의 계절이 지상에 찾아오기 때문에 지상의 시대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선생님이 지금 취한 것이 뭐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비롯해서 전부 다 평화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영계 육계가 위에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와도 되고 좌우가 되어도 됩니다. 전후 좌우가 아무리 엇바뀌더라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세계, 지상세계를 완성한 이상사랑권시대, 천주적 사랑권시대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지상천국, 천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해방권입니다.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영계에 간 사람도 조국 광복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들어와가지고 통일교회에 안 가면 약 주고 병 주는 노름이 벌어집니다. 문총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선조들이 천사세계와 선조가 하나 되어가지고 지상을 전부 코너에 모는 겁니다. 가정 문제를 중심 삼고 코너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문총재만이 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이민족이 희망봉으로서 그 나라의 조국의 기반으로서 환영하게 될 때는 천하의 무적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계가 지금까지 형님의 자리에서 지상을 유린해 나왔지만 이제는 그 형님이 지상을 도울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아벨권이 지금같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속여가지고 일방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 방향을 못 넘습니다. 동서남북에 있어서 동쪽은 침범을 못하지만 서쪽, 남쪽, 북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상에서 그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희생이 지구성에서 이어져 나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해소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과 천상이 통일권으로 접어든다 이겁니다. 역사를 통한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선생님의 가르침 이외에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전부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승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걸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결해서 굴복시키고 선생님이 향하는 세계, 전망하는 세계는 사탄이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평면권에 있어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그것은 천주 영계의 천국까지 평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면화해서 연결하면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에서 산 사람과 그 일족이 그대로 천상천국에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상천국은 무엇이냐면 본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훈 선생이 영계에 간 것입니다. 영계의 사실을 전부 다 지상에 알리기 위해 섭리의 뜻 가운데서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계 전체를 알려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접붙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영계가 그럴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나와가지고 영계의 사실을 소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부분이고 그 종교의 내용을 중심 삼고 가르친 것이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약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영계 전체의 양상을 지상에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핏줄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핏줄을 상속받은 사람이 영계나 육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재창조, 복귀 역사를 지금도 탕감 조건 없이 전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신념을 가진 상대적 입장에 서느냐 못 서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심된 그런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과 하나 되게 될 때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수평세계로 금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들이요, 남편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내요, 형님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동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가 없으면,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형님이 동생이 없으면 각각 사랑의 주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기보다도 높이고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는 몸, 마음, 일체, 가정에는 부부 일체, 형제 일체, 국가 일체권을 형성하여 8단계 이상 모델인 사랑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복중시대, 유아시대, 형제시대, 사춘기시대, 부부시대, 부모시대, 참 조부모시대, 참 왕과 왕비의 시대를 거쳐 영원히 변치 않은 참사랑의 전통을 세워 부자지관계인 참사랑의 모델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 자매 국가들이 모두 다 이러한 참사랑을 중심으로 8단계의 모델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 가정과 국가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세계적 평준화가 시작되므로 지상 천국이 출발되는 것이요, 또한 천상 천국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